안녕하세요 여러분, 예란디 신사장입니다. 아하!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면, 여러분 곧 다가오는 데이가 뭐가 있을까요? 네, 바로 화이트데이인데요. 화이트데이는 이제 또 사탕을 선물하는 그런 데이입니다. 유명할 거. 막 발렌타인 데이 때는 초콜릿을 만드는데, 화이트데이 때 사탕 만드는 거 봤어? 아니, 못 봤어. 나도 보지 못했어. 그래서 비슷한 사탕 같은 걸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둘이 앉아 있고요. 약간 조금 80년대 감성을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달고나를 만들어 볼 거랍니다. 예! 와우! 제가 저번에 이제 롯데마트에 갔는데 이런 걸 팔아요. 추억의 달고나 세트! 이걸로 한번 화이트데이 기념 달고나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.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그거야. 뭐 이렇게 깍대기들. 이거는 이렇게 찌 누르는 거. 이거 판때기 같아, 그 판때기. 아, 밑에 판. 이제 먹다 남은 설탕이랑 식소다. 이 국자는 여기에 국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사왔는데요. 이 국자는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? 이럴 때 쓰라고 했는데. 아! 어, 야, 근데 이거 소리. 아. 아. 오. 아. 제가 왕년에 달고나 솜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. 오씨. 학교 앞에 달고나 만드는 아저씨 감성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설탕을. 아니, 근데 너 어렸을 때 달고나 아저씨가 있었어? 있었지, 학교 앞에. 진짜? 어. 이렇게 놓을 때 소다를 하나 집어가지고 넣고. 오케이, 색깔 나오죠? 오, 대박. 오, 신기해. 불꺼. 이거를 이렇게 씹어주시고 기다려. 꺼졌어. 틀! 이 발 밑에. 아, 여기 있네. 두 번째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져서요. 꼭 져서줘야 됩니다. 세워라, 내워라. 쳤다 보면은 또. 지금이야. 어우. 자, 이제 신사장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너보다 잘할 수 있어. 진짜. 어, 자신만만해. 야, 너처럼 태우진 않는다, 진짜. 뛰게 안 돼. 이게 불 조절이 중요할 거라고. 네. 그래도 일단 저보단 나은 거 같네요. 와, 역시 뭔가를 만드는 거는 디디에 힘드는 거 같아요. 진짜 이런 건 집에서 하지 말고 그냥 사먹는 게 나을 듯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빨이 한번 만들고 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네, 여러분, 저희가 이제 달고나를 다 만들었습니다. 예! 예! 네, 이따구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, 여러분. 진짜 잘 만들었는데. 그래도 맛은 달고나 맛이 납니다. 여러분, 이건 저의 마음이에요. 그렇다면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! 아유.